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간밤에도 또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네.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어제 우리 증시는 약간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적주 중심으로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뉴욕 증시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맞아요. 또 일본은 네. 계속해서 또 좋은 상태, 그런 상태가 또 일본의 경우에는 또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또 뉴욕 증시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라. 투 더 베이식, 기본으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성장주다, 가치주다, AI 반도체다, 지난해 뭐 2차전지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우리가 그렇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3분기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3월 시점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역시 실적주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맞춰서 또 정권가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단지 제 의견만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어떤 경향을 띠고 있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회사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에서 또 밸류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삼성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 또 하나오션, 또 CJ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 화면을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하나오션은 조선인데 이게 우리가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또 현대도 있지만 HD도 있지만 하나오션 쪽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미중 충돌 사이에 우리 조선이 좀 주목받는데 그동안 조금 이제 저평가됐던 것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 그것이 어딘가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보는 것이고 CJ가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우리 뭐 하여튼 만두도 먹고 뭐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난리예요. 그다음에 하나증권 추천주로 가보면 SK하이닉스 이건 어디까지나 엔비디아 영향이 있겠죠. HBM 영향도 있고 삼성생명도 우리가 대체로 저 PBR주가 주로 생명이나 보험이나 금융 쪽에 많습니다. 그런 쪽에 주목이 되는 것이고 S오일은 말 그대로 이제 사우디하고의 샤인 프로젝트죠. 샤인 프로젝트. 이게 이제 서서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투자 공제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럼 그것까지도 S5일이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일 테고 유한타 증권에도 추천주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크래프톤입니다. 이제 서서히 좀 그동안 얼어붙었던 게임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삼성바이오는 마찬가지로 미중 충돌 사이에 우리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쪽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삼성바이오하고 또 SK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 있는 것이고 또 파인엠텍이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종목은 따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왜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 보배 같은 정말 옥구슬 같은 그런 종목 하나 제발 좀 추천해달라.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해드렸다면 말치감치, 일치감치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 종목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년 전, 25년 전 무렵에 이 내비게이션으로 꿈틀꿈틀거렸던 회사가 파인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파인 네트워크스에 이 사실은 연결되는 회사가 바로 자회사가 파인 엠텍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 파인 엠텍 기억이 잘 못하지만 파인엠텍이 부쩍부쩍 성장을 한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 출발을 했던 그 회사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출이 5천억 이상이 올해 이제 예상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 여자의 변신도 자유롭지만 주식의 변신과 기업의 변신은 더 정말 오묘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증시가 참 신기한 게 매번 똑같은 것 같으면서
참 다르다라고 느끼는 그렇죠. 게 현대모비스, CJ, 삼성생명 이런 게 증권가 탑픽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는. 그러니까요.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주사격의 이제 회사들이 사실상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여전히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올해는 우리가 정부 정책도 잘 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푸틴이 지금 이제 장기 집권에 들어가죠. 더 스탈린보다도 더 이제는 우리가 소련 이럴 때는 스탈린이었는데 러시아 그러면 이제 푸틴입니다. 그만큼 네. 이제 푸틴의 제국 왕국이 만들어진 것인데 11월에는 더하죠.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바이든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무시할 겁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것도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지금 약발이 없는데 근데 항상 정부 정책은 당장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최영원 앵커가 주로 이 지주사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나온다.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주주하는 정책이 상당히 강하다. 주주하는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저 PBR의 종목들이 고 ROE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주가 상승 전망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주로 그러면 저 PBR이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주로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매수.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될 뿐 그래도 아직까지 뭐 홍콩발 뭐 ETF 어떻게 뭐 사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금융기관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밸류업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부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쪽에 또 헬스케어 쪽에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의료 공백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오늘 이제 정원 확대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각 대학별로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이제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까지 이 밸류업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전반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GTC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젠슨 황의 기조 연설도 있었고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짜 디아 엔비디아입니다. 장전에는 프로 알코 프로였다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계속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신기술의 전환점에 와 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가 조명받는 것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삼성도 계속 끌어 나도 쫓아간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층층이 쌓여있는 이 다층적 구조의 HBM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또 100이 말씀을 드렸죠. 이쪽이 이제 가장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SK하이닉스의 기술과 접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젠슨 황의 발표에도 두 배 더 처리 속도가 빠르다. 기존의 CPU보다도 빠른 게 지금 엔비디아 기술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18일부터 21일까지죠. 여기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배 더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AI 반도체 열풍이 계속되니까 다시 좀 꿈틀거리는 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시장 자체가 들썩거릴 때는 일단 대장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삼성 뭐 할 만큼 했고 우리 SK하이닉스 투자를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밸류 체인. 이 삼성과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바짝 붙어있는 밸류 체인 기업은 어디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꾸만 이제 이 생각은 지우세요. 뭐 8만 전자냐 9만 전자냐 그런 거 자꾸 집착하다 보면 아무 투자를 못 하니까 일단 삼성의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계속 좀 우상향할 가치가 있느냐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신기술 지금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요. 실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2, 4분기부터 5세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5세대, 6세대 가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보 단계 또 올라가 있는 이런 뭐 올려치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과는 조금 차이를 두게 되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둘 필요가 있다면 다음 분기부터는 2분기부터는 5세대 고대 규모 아까 말씀드렸던 HBM3E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GTC에서 삼성전자도 직접적으로 좀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상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제 또 조정이 나왔고 이러한 이슈가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더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고대 규모물에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8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삼성이 뭐야? 우리는 4단 더 쌓을 거야. 이래서 삼성이 지금 12단을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 미국의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가 비슷한 상황에서 삼성이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12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래도 고대역폭 메모리가 내년에 더 절정에 다다를 그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소식이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적주거든요. 왜냐하면 신기술이 나왔고 이것이 대폭 이제 엔비디아 쪽에 지금 본격 공급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산업이 살아나려면 반도체잖아요. 맞아요. 우리 수출 수지가 무역 수지가 살아나려면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지역이 좋아진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상반기 좀 기대만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된다면 3분기, 4분기 미국의 연준의 이 금리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미국 대선이 오면 좀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짚고 왔는데 또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미중 갈등이 그렇죠. 최근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도 우리 기업의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은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이 됐어요.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크라이나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당장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약간 약속 대련적 성격이 있어요. 이건 조심스러우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러시아는 당장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죠.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이 더 결집하면서 푸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발리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만 그냥 아, 안 된 일이다. 푸틴이 뭐 슬픈 일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말에 이제 올해 연말에 트럼프가 등장한다. 그러면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당장 내년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태에서 전쟁 끝내요. 우리도 우크라이나 더 도와주기 힘들어.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좀 길게 말씀드리냐.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미중 관계에서 트럼프는 일단 러시아 편을 들고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우리가 또 더 기다려 봐야 될 일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지금부터도 선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미국의 5개 노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아 이거 너무 심해. 일종의 덤핑 같기도 하고 너무 독과점 성격이 강해. 좀 조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어떤 갈등이 바이오 조선까지도 확대가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
해양이라든지 HHM이라든지 HMM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더 하나 오션이 추천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 이익을 그래도 우리가 끌고 가도 좋겠지만 우리가 중국과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씩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반도체, 바이오, 제약, 조선, 철강 이런 쪽에 좀 눈여겨보시라는 이유가 미중 충돌로 인해서 그 전조현상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적주의 관심과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은 그렇죠. 부분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참 시장에 이슈가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 섹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제약, 조선 쪽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종목을 저희가 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업들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굵직굵직한 금융사들은 다 이제 주목을 해봤고 주로 이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기업들이 BNK 금융과 뭐 현대화재해상이 있는데 현대화재해상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BNK 금융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회사가 기업이 은행도 있고 또 증권도 있고 신용정보까지 있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보험까지도 또 계열사로 또 종합금융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지난 한 몇 년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융의 종합 선단을 꾸리고 있다는 점, 또 지역의 강자라는 점. 자, 우리가 BN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에 솔깃 안 들었는데 부산은행, 부산은행이야? 내가 그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적금 들던 부산은행, 자갈치 시장? 뭐 이렇게 얘기해. 그다음에 또 네. 경남은행. 경남은행도 BNK 그죠. 경남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지역에서의 거점, 구심점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 이런 부분들로 주목해 보십니다. 최근에 이제 저 PBR과 관련된 개선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직 내실 경영 및 주주환원, 미래 수익원 확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까지는 사실 금융 구조 뭐 사업 이런 운영과 관련된 면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봉합되고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또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5대 금융 또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외의 금융사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이 뭐 DGB, 대구은행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BNK, 금융지주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파인엠텍. 아, 파인엠텍. 이름이 파인이죠. 파인. 네. 파인. And you? 네. 자, 이 말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20년, 25년 전에 별로 그 당시만 해도 보잘것 없어 보였던 기업이 이렇게 변신을 했을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냥 자동차와 관련 있던 기업이 어느새 휴대폰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반도체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2차전지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새 자동차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인엠텍이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부문에서 접는 거죠. 금속판 독점 공급.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접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힌지라고 부릅니다. 폴더블폰의 금속판 독점 공급은 힌지 사업에도 진출하겠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KH바텍 쪽이 이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역을 확보하고 있던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파인엠텍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전기차 하우징 모듈에 들어간 거. 뭐지? 전기차 하우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 전기자동차에 셀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딱 고정하는 그 셀을 고정하는 하우징 이걸 갖다가 이제 모듈을 공급을 하는 회사가 바로 파인엠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20년 전, 25년 전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회사에서 지금 파인엠텍으로 회사가 확대되는데 올해 매출액이 추정입니다. 5,511억 원. 영업이익이
9억 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상점적회도 이런 상점적회가 없구나. 그러네요. 물론 뭐 우리 이데일리 TV가 제일 잘 되고 있지만 느닷없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좀 더 20년 전 지금 상당히 저 PBR에서 고 ROE로 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여러분들이 집중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